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곡을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속의 영상. 이번에 소개할 노래는 한 사람만의 생각하는 야마토 나데시코 아이돌 린제의 솔로곡 늙고 싶히는 정원입니다. 늙고 싶히는 정원, 컬러풀 페이더즈 루나에 수록된 악곡으로 모리노 린제의 첫 번째 솔로곡입니다. 첫 공개는 2021년 1월 23일에 인게임 버전이 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1년 2월 17일 컬러풀 페이더즈 루나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후루야 신, 작곡 편곡은 타쿠모 토모아리치가 담당하셨습니다. 야마토 나데시코 속성을 가진 린제의 특징을 잘 살린 고요하면서도 일본풍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깊이 있는 멜로디가 특징인 노래, 여태 방클걸과 프로젝트 루미너스로 부른 노래들이 팝하며 톡톡 튀고 댄스에 특화된 특정 곡들을 불러와서 린제의 캐릭터성을 나타내는 노래가 없었는데, 늙고 싶히는 정원은 저는 린제의 조숙한 일본풍 아가씨다운 속성을 잘 살려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노래는 멜로디뿐만 아니라 린제의 보컬이 특별한 분위기와 느낌을 잘 살렸는데, 고요하지만 감정이 깊이 실려진 보컬이 노래의 매력과 함께 린제의 마음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멜로디가 일본풍에 너무 고요하고 차분한 노래라 그렇게 큰 보컬을 내지 못할 것 같지만, 노래 자체의 내용이 애틋하고 린제의 감정을 담고 있어서 하이라이트나 중요 파트에서 마음속 있는 그 목소리가 보컬로서 나와 마냥 고요하고 조용한 노래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줍니다. 특히 중간에 들어간 후아 파트와 하하 파트가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스토리는 꽃이 피는 정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꽃이 피고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가는 정원을 배경으로 흘러갑니다. 다양한 꽃이 피고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마치 린제가 아이돌이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해오며 나날이 다양한 색과 마음으로 물들고 다양한 일을 해오며 다양한 꽃의 경험이 피어나는 린제의 감정을 정원이라는 세계로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파트별로 린제의 마음을 들려주는데, A파트 부분은 막 아이돌이 된 린제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아이돌을 시작한 그 시간을 추억의 씨앗으로 표현하여 조금씩 꽃을 피워나가 그 정원이 꽃으로 가득 찼을 때 린제의 추억이 잔뜩 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기서 그저 따라가고픈 한 마리의 어린 날짐승도 하늘을 향하네, 어째서 이토록 수면을 차는 걸까요 파트는 처음에는 운명을 느낀 프로듀서하고 있기 위해 아이돌이 되며 그를 따라가게 되었지만, 수면을 자며 점점 하늘을 향해 올라가며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생물이 점점 성장하기 위해 날아오르는, 즉 점점 린제도 마음가짐이 성장한다는 내용을 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파트에서 등장한 꽃은 나팔꽃인데, 나팔꽃은 색깔마다 꽃말이 다릅니다. 여기서 린제의 상징색인 푸른색과 눈동자색인 붉은색에서 따온 나팔꽃의 꽃말을 빌리며, 푸른색은 끈끈한 정, 덧없는 사랑, 짧은 사랑, 붉은색은 덧없는 정열적인 사랑, 즉 린제의 프로듀서에 대한 사랑의 형태를 잘 살린 꽃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와 아이돌이라는 관계에서 피어난 덧없으며 짧은 사랑이지만, 그에 대한 린제의 마음은 정열스러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B파트부터 마지막 후렴 C파트까지는 나날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피어나는 린제의 마음속 정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정신없이 쫓던 중 어느 순간 본 주위의 화려하게 흩날리는 꽃바람이 마치 자신의 풀어진 어깨를 다섯끼로 묶으며 바로잡아주고, 바쁘지만 즐겁고 화려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 감동을 눈동자와 마음속에 품어간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하하 파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 마음과 생활이 계속 쌓으며 마음속에 간직하는 다양한 마음이 생겨나는, 즉 마음속 정원에서 계속 꽃들이 피어난다는 의미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B파트에 등장한 꽃은 물색 벚꽃, 실제 물색 벚꽃 같은 게 있나 찾아봤는데 파란색 벚꽃이랑 그 꽃말이 있더군요. 아마 이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꽃말을 보면 그리움, 언약, 희망의 미련, 추억, 아마 지난 나날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등 그런 지나온 나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후렴 C파트의 꽃은 푸른 자양화, 이 자양화는 수국입니다. 전체 가사를 보면 붉은 길을 가진 푸른 자양화처럼인데, 이는 포즈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징을 가진 수국처럼 다양한 활동과 추억을 쌓아가며 색이 변하는 린제의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색이 붉은 길을 가진 푸른 자양화는 푸른색 이미지와 붉은 눈빛을 가진 린제의 두 가지 색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네요. 여담으로 수국의 꽃말 역시 색마다 다른데, 푸른색은 냉정, 냉담과 무정, 붉은색은 사랑과 처녀의 꿈, 그리고 두 색을 합친 보랏빛 수국은 진심, 그리고 전체는 인내심, 강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 딱 린제의 성격과 푸르소에 대한 사랑을 잘 나타내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린제의 솔로곡 늙고 싶히는 정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린제의 분위기와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에 잘 맞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풍 분위기에 고요하며 잔잔한 노래는 린제의 이미지와 캐릭터성을, 가사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린제의 서사와 푸르소에 대한 린제의 사랑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꽃이 피는 정원을 린제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감정과 기억과 추억으로 비유했고, 린제의 캐릭터성을 잘 살린 꽃들을 이용해 이런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진짜 린제를 잘 상징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랜드에 이어서 노래까지 린제의 이런 이미지를 잘 살린 걸 보면 내부 린제 핀들이 일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